지난 15일 화성에선 일제의 만행으로 학살당한 29인과 순국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따뜻한 햇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시기 봄. 지난 15일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에서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99년 전 이곳 제암리와 고주리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의 29명 희생자들과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인데요. 올해 추모제의 주제는 제암리 봄이 오다. 우리 화성시는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고자 어느 지역보다도 격렬하고 역동적으로 한일운동을 펼쳤던 도시이며 일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독립운동의 근원지였습니다. 4.15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은 우리 가슴 아픈 역사이며 일어나면 안 됐던 그 비극이기도 합니다. 국권 회복과 나라의 평화만을 바라던 시간, 그 안타까운 희생을 뜨거웠던 선조들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열리는 행사입니다. 4.15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은 비폭력 운동이었던 3.1 만세 운동이 일본 순사 처단 등 격렬한 저항으로 바뀌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발생했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제암리와 고주리 주민들을 일본군이 집단 학살할 사건인데요. 교회에 대한 탄압,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저희 화성시 전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대한, 3.1운동에 대한 탄압과 그다음에 저지. 저희 이제 4월 15일 날 특별히 이식을 거행하고 있지만 저희 3.1운동을 이 지역에서 가열차게 진행하시다 돌아가신 애국지사 선열들의 그 정신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특히 올해는 추모제에 맞춰 기념관의 제1전시실이 새롭게 꾸며졌는데요. 당시의 사건을 기록한 다양한 자료들과 모습을 재현한 인형들. 시민들도 함께 둘러보며 그 시대의 아픔을 마음으로 남아 함께 느끼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큰 좀 대규모 학살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일본의 만행, 뭐 여러 가지 만행이 있지만 그런 만행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분노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애절함도 있고 그런 감정이 좀 많이 드네요. 본격적인 추모제는 추모 공연으로 시작됐는데요. 샌드 애니메이션으로 펼쳐지는 1919년 그날의 만세운동과 학살 사건,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시민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이어 카운트다운이 실시가 되는데요. 학살 사건 발생 시간에 맞춰 묵념이 진행됐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데요. 마음이 사실 되게 많이 무거웠어요. 아니, 저는 이제 제암리의 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이렇게 왔는데 저기 안쪽에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시고 그분들의 넋을 기르는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되게 뜻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추모제엔 세계평화연대 메모리 오브 시티 의장 도시인 프랑스 던케르크시 대표단과 제암리와 같은 학살의 아픔을 가진 체코 리디체시 대표단도 참석했습니다. 함께 모래시계에 모래를 합치는 세레머니를 실시했는데요.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며 전 세계에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부산 안창호 합창단과 유가족들이 부른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참석자들은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어 3개국 도시가 일본의 만행을 잊지 말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로
화성 지역 독립 유공자 후손 15명의 선열들의 이름이 적힌 흰색 고무신을 모래시계에 올려놓았습니다. 추모제 행사장에는 지난달 화성시청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이후 서울과 경기도 전역을 돌며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온 4m 크기의 대형 평화 고무신도 전시했는데요. 화성 시민들 또한 고무신의 순국 선열들을 향한 감사와 존경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분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잘 살고 있어요. 이 대형 평화의 고무신과 순국 선열의 이름이 적힌 흰색 고무신은 행사 이후 기념관에 전시될 예정인데요. 화성시는 이번 추모제를 발판 삼아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는 국가적인 추모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만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죠. 그분들이 희생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누구나 일어서 격렬하게 자유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했던 시대. 그 시린 겨울을 지나 이곳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